조선의 어느 때인가 서양의 미녀 삼총사도 울고 가게 만들고 미모와 검술을 두루 갖춘 미녀 셋이 있었으니 조선을 들었다 놨다는 그녀들의 이야기는 소문으로만 무성하였는데 현상금만 걸렸다 하면 귀신같이 나타나는 조선 최고의 현상금 사냥꾼들이었다. 형이야, 아들. 이쁘게 생겼는데. 갑니다. 나머지 500년 다 없었어. 최대한 면밀히 찾아주십시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야, 니네 중에 도대체 누가 비인이라는 거냐? 아, 대박.